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여기는 멜버른 남쪽에 있는 필립 아일랜드 서킷입니다. 여기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의 시승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벤타도르 S는 람보르기니의 기함이죠. 2011년에 출시가 됐는데 벌써 전작인 무르치엘라고의 판매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말에 공개된 이 아벤타도르 S는 기존 아벤타도르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전통적으로 람보르기니는 업데이트 버전에 S를 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 아벤타도르 S 역시도 그런 업데이트 버전의 하나입니다. 아까 프리젠테이션에 들었을 때는 그냥 저스트 베터라고 하는데 그냥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벤타도르 S의 경우에는 안팎의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셰시 쪽,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라든가 안팎의 디자인보다는 셰시 쪽을 많이 개선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운동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아벤타도르 S는 측면의 실루엣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 앞뒤 모습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뒤 모습의 경우에는 공력 특성을 특히 중시해서 개선을 했는데 특히 이 앞쪽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서 다운포스가 1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속 안정성 또는 주행 안정성을 높였죠. 전면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대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단순히 디자인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엔진이라든가 브레이크의 그 냉각 성능을 높이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아벤타도르 S급의 슈퍼카는 이 디퓨저도 정말 우락부락하군요. 이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서 핀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공력 특성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이 아벤타도르 S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나 측면보다는 이 뒷모습이 좀 더 압도적이에요. 특히 이 뒤에 리어 타이어를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특히 달릴 때 보면은 뒷타이어가 둘러가는 모습이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개가 한 군데로 모여서 이 디자인도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대형 리어 스포일러는 속도라든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3단계로 가변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높이를 조절을 하면서 다운포스 또는 에어로다이내믹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제가 아벤타도르 S의 디자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바로 이 여기예요. 이 측면에서 리어엔드를 보면은 이때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하면서도 그러니까 옛날 디자인을 현대로 재해석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벤타도르 S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요구가 되는 그런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에 맞게 기능성을 유지를 더 개선을 하면서 기존 디자인을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벤타도르 S의 디자인에서 백미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어 타이어의 폭이 3.5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타이어죠. 거기다가 편평비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월이 굉장히 얇은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는 아벤타도르 S에 맞게 따로 개발을 한 건데 특히 아벤타도르 S의 경우에는 리어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롭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이제 카본 세라믹이 기본이고요. 이번 시승회에 나온 이 5대의 아벤타도레스는 알로이 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보시는 요거랑 이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에 보는 게 좀 더 낫죠. 아벤타도레스의 도어 손잡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살짝 당기면은 툭 열리죠. 가볍게 이제 올리면은 스르륵 하고 열립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탔을 때 진짜 너무 푹 가라앉고 좌우 공간이 좁아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타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한번 탔다고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시면 이 도어 스텝이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이 도어 포켓이랑 거리가 꽤 멀어요. 아벤타도르 S의 이 실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보닛이 여기 되게 짧아요, 이 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앞쪽에 대시보드가 굉장히 앞으로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트 위치를 가장 낮게 하면은 앞 보닛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다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측면에 사이드 미러의 이 후방 시야라든가 이 후방 시야도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죠. 물론 뭐 이런 차야 크게 뭐 그런 게 흠은 안 되지만요. 그리고 이런 아벤타도르 S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큰 특징이 이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 보통 센터 페시아라고 하죠. 센터 페시아가 이 가운데로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운전대와 손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 타면은 그러니까 승용차를 주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 저는 아벤타도르 S의 실내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딱 하나 흠이라면은 이 송풍구죠. 송풍구가 좀 되게 안 이쁘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차의 경우에는 이 차는 지금
외관 색상과 동일하게 빨간색 가죽으로 도어트림과 실내 시트를 딱 맞췄고요. 이 안쪽에 있는 소재, 그러니까 바늘땀이라든가 카본 파이버 트림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의 버튼의 경우에는 꼭 항공기 같죠. 항공기 타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디의 이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아우디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이 버튼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바로 이 시동 버튼인데, 시동 버튼이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것도 좀 약간 특이한데, 이 커버를 열어서 누르면은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그러니까 시동 버튼에 커버가 있는 차가 제 기억엔 거의 없는데, 아벤타도르 S는 그렇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ESC 오프고, 이거는 유리예요, 유리.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유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양쪽 끝에 있는 게 좌우 유리입니다. 이건 비상등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아래 다 되는군요. 드라이빙 모드인데, 그러니까 스트라다가 기본이고,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로 가면 갈수록 스포티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각 뭐 파워트레인이나 스티어링, 댐퍼의 세팅을 자기가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관련 시스템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비를 누르면 내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인포를 누르면 이것도 없나? 예, 카, 지금 카를 눌렀는데 요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좌우 양쪽에 이 디자인 그래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우디랑 많이 비슷하죠. 예, 이건 셋업이고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가장 하단에는 여기 이제 R과 M이 있는데, 이 R은 뭐냐면은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후진 버튼이에요. 후진 버튼이고, 이거는 M 수동 버튼이에요. 수동 버튼. 이거 하나를 더 누르면 A로 변하니까 이거 오토매틱입니다. 아까 트랙에서 잠깐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굵기라든가 이 손에 잡히는 감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차들은 이 되게 굵어서, 그러니까 제 손에 좀 너무 두껍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많은 고성능 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이 아벤타로 S 같은 경우에는 림의 두께가 뭐라 그럴까, 딱 적당해요.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딱 적당해요. 그리고 이 펀칭된 깊이도 상당히 깊어서 손에 아주 잘 감깁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고성능 차들이 그렇듯이, 보통 고성능 차일수록 이 운전대의 각도가 고쳐서 있잖아요. 이 아벤타도르 S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고쳐서 있어갖고,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으면은 진짜 경주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들 시프트도 상당히 두껍죠. 참고로 이 좌측 이 패들 시프트의 경우에는 보통 이 통상적인 그 방향 지시등 레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 지시등 레버가 일반 차들보다 좀 낮게 있어갖고, 아까 처음에 운전할 때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벤타도르 S의 시트는 크기가 굉장히 넉넉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앉으면은 이렇게 시트가 남는 차가 거의 없는데, 상당히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잡아주는, 그러니까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아주 탁월하고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급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가죽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무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아주 이렇게 낮게 내려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트는 이 뒤에도 여기도 카본 파이버예요. 여기도 실내 전체가 뭔가 카본 파이버로 많이 덮었죠. 시트 좌우에는 이렇게 아주 작고 얕은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진짜 얕네요. 딱히 뭘 집어넣기가 애매할 정도로. 이 키가 여기 딱 들어가긴 하는데 글로브 박스의 크기는 작군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벤타도르 S의 계기판은 진짜 디자인이 끝내주죠. 저 2012년에 아벤타도르 S 시승할 때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바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늘이 움직이는 차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화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랬는데, 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진짜 속된 말로 좀 짱하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스트라다니까 가장 노멀 상태인 드라이빙 모드인데,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마다 디자인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스포츠고요. 예, 코르사
모드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고 모드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눌러서 이 레버를 젖히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만큼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밀어서 올리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은 안 드는데 이 내리길 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기가 머리와 걸려요. 그래서 또 내릴 때 약간 좀 머리를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기 도어스텝이 굉장히 두꺼워서 타고 내리기가 하여튼 쉽진 않습니다. 아벤타도르 S에는 기존처럼 V12 자연휠 엔진이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나 터보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대백이랑 V12 자연휠 엔진의 차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벤타도르 S가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매력,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740마력인데 기존에 비해서 40마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700마력급에서 40마력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로백, 그러니까 정지에서 100km까지의 가속력은 2.9초로 기존과 동일한데 제로 200, 제로 300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최고 속도는 350km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좀 전에 그 되게 천천히 두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마지막 랩이래요. 아 진짜. 여기까지 와갖고 저기 운전 너무 조그만한데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헬멧을 쓰고 있어갖고 저기 소리가 적게 들리네요. 소리는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저기 저 같은 오전반은 이 끝나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저는 저기 오후까지 남아있기로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실내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계기판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참고로 엔진이 저기 출력이 40마력 올랐는데 그 40마력 그 오른 만큼 그 사용하는 회전수도 조금 올라서 그만큼 조금 더 고회전 엔진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 자연흡기 엔진에서 배기랑 동일한 배기랑 사용하면서. 아벤타도르가 사실 굉장히 큰,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내는데, 그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Give me a little bit more room. The back off for me, please. I want you to give the car a little bit more room. 스트라다였고. And follow my line, please.
사운드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변하네요. 많이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그러니까 엔진의 토크가 최대 90%가 뒤로 가고 있으면. 2단에서 그 7000rpm 넘어서 그 8500까지 그 올라갈 때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스포츠를 돌려야 뒤가 더 많이 도네요.
만났습니다. 좀 전에 세 바퀴 정도 돌아보니까 차가 진짜 되게 작게 느껴지네요. 저 방향 전환할 때 되게 쉽게 움직여요. 확실히 그 리어휠 스티어링의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더 타이트하게 저속 코너 통과할 때 그때가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